고객님 안녕하십니까? 저희 금호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다른 고객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버스 내에서는 금연을 시행하오니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금호고속은 고객 여러분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럼 목적지까지 가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고속버스 내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화재나 교통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소화기는 차량 내 운전석 뒤와 맨 뒷좌석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화재 시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눌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승강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승강구 옆에 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누르면 승강구를 열 수 있습니다. 승강구를 통해 대피가 곤란할 경우 차량 좌우에 설치된 비상망치를 사용하여 창문을 부순 후 탈출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차량을 주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노인, 어린이, 여성 등 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. 저희 고속버스 승무원은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휴대전화, 난폭운전,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도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 중 차량 내 소란대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. 고객님, 이곳
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직진입니다. 직진입니다.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왼쪽 도로입니다. 왼쪽 도로입니다.
오른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